33도까지 치솟고 서울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인 모레부터 지친 비치겠습니다. 예, 아이고. 까비가. 대전의 노력으로 불신을 덜어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긍정적 정의협회 김호은입니다. 긍정적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보면 진실이란 뉴스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일상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총알이 날아드는 전쟁터에도 아침밥을 준비하는 엄마가 있고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진솔한 일상을 담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용기를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진심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성주한 명령을 찾아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박소은 저의 명가 린나이와 함께합니다.